조순우의 조화사를 클랄레 오늘은 홀리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리듬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4분의 4박자 한 마디를 한 박을 4개로 나누면 총 16카운트가 나오죠. 그 16카운트를 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4번씩 4번을 세는 방법이 있겠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번씩 8번을 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세는 건 되게 쉬운데요. 만약에 16번을 3번씩 세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1, 2, 3, 1, 2, 3, 1, 2, 3, 그리고 4번이 남죠. 1, 2, 3, 4. 자, 이걸 연결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1, 2, 3, 1, 2, 3, 1, 2, 3, 3, 1, 2, 3, 4. 자, 제가 박수를 쳤던 이 포인트에 소리를 낸 리듬이 바로 홀리 리듬이에요. 4분의 4박자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박 같은 느낌을 내주는 되게 멋진 리듬입니다. 자, 제가 하는 걸 천천히 잘 따라해보세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이렇게 16번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연결해서 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리듬은 3개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횟수에 따라서 5폴리, 6폴리 이렇게도 나뉘어져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3폴리 리듬이 익숙해지시면 다른 폴리 리듬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